안녕하세요. 맘스살롱 맘입니다. 오늘은 원피스를 하이넥 컬러의 블라우스로 만드는 업사이클을 했습니다. 저는 패턴을 그려서 사용했습니다. 먼저 뒷판 패턴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연목점 11.5cm, 거기서 13cm를 더 나가줍니다. 밑으로 22.5cm 내려갑니다. 뒷목점은 3.5cm 내려갑니다. 22.5cm 내려온 지점에서 36.5cm를 더 내려옵니다. 바스트 라인은 4분의 바스트 플러스 5.5cm입니다. 어깨 끝점에서 4.5cm 내려오고 여기를 연목점과 연결을 합니다. 직선으로 내리고 여기를 3등분을 합니다. 3등분점에서 위에 3분의 1 지점에서 1.7cm 들어가고 밑에 3분의 1 지점에서는 2.5cm를 들어갑니다. 이 선을 연결을 해서 밑으로 쭉 내려준 다음에 밑단을 6cm를 늘려줍니다. 늘려준 후에 직각점을 찾아서 옆선의 라인을 줄여줍니다. 옆선의 라인의 선분의 길이를 측정을 해서 메모를 해놓습니다. 앞판을 그릴 때 사용할 겁니다. 목의 라운드 여기도 미리 재서 길이를 측정을 해 놓습니다. 어깨선도 측정을 해서 앞판과 맞추기 위해서 해 놓고, 암홀선도 측정을 해서 치수를 미리 메모를 해 놓습니다. 뒷판은 골선 재단입니다. 식서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앞판 패턴을 그리겠습니다. 앞목점에서 11cm 들어오고, 거기서 또 옆으로 13cm를 나가줍니다. 밑쪽으로는 바스트 라인입니다. 21.5cm 내려오고, 앞에 목은 7.5cm 내려옵니다. 여기에 네크라인을 그려줍니다. 어깨 끝점에서 5cm 내려오고 여기를 선분을 연결을 해서 연목점과 연결을 해서 어깨선을 그리는데 어깨선은 뒤쪽의 어깨선의 길이 그거만큼 그려줍니다. 진동선은 4분의 바스트 플러스 4.4cm를 해줍니다. 여기를 어깨 끝점과 연결을 해서 3등분을 또 합니다. 3등분을 해서 위쪽에 3분의 1 지점, 여기서 2.5cm 들어가고, 밑쪽에 3분의 1 지점은 4cm를 들어가 줍니다. 여기에 암홀선을 그려줍니다. 바스트 라인에서 밑쪽으로 36cm를 늘려줍니다. 여기에 앞처진 분 2cm 있습니다. 표시를 해서 그려주고, 밑에 6cm를 늘려줍니다. 여기를
뒤쪽에 선분과 길이가 같은지 확인을 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밑에 앞처진 분, 여기를 2등분을 해서 옆선과 연결을 해줍니다. 안목의 레크라인도 치수를 측정을 해서 메모를 해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쪽의 암홀선도 측정을 해서 치수를 메모를 합니다. 소매 그리기입니다. 소매는 팔 길이에서 마이너스 3cm를 했습니다. 어깨가 좀 내려왔기 때문에 팔 길이에서 3cm를 뺐습니다. 소매산은 16cm를 했습니다. 오른쪽이 앞암홀이고 왼쪽이 뒤암홀입니다. 앞암홀은 마이너스 0.5cm를 했습니다. 뒤암홀은 그냥 사용했습니다. 앞암홀을 2등분을 해서 2등분점에서 밑으로 1cm를 내려줍니다. 이 선분을 또 2등분을 해서 위쪽으로 0.5cm를 늘려줍니다. 밑쪽으로는 0.5cm 안으로 들어가고, 뒷판의 암홀은 0.5cm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0.3cm를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에 암홀선을 그려줍니다. 밑에 소매구는 양 옆으로 5cm씩 줄여줍니다. 소매 옆은 약간 곡선으로 그려줍니다. 카라를 그리겠습니다. 카라는 뒷목의 선분과 앞목의 선분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뒷목과 앞목을 나누어서 이렇게 그려놓고 위쪽으로 하이네 칼라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11cm 올렸습니다. 여기에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카라는 두 장으로 재단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앞 중심은 골선 재단입니다. 뒤쪽에서 위쪽에 2cm 줄였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살짝 좁아져야지 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어집니다. 이거 골선 아닙니다. 두장 재단이 더 편리합니다. 식사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